난다. 이 이현이야. 아, 선생님 뭐 하세요? 어머, 오셨어요? 댓글 읽고 있었어요. 댓글. 이거 저번에 우리 댓글 못 했잖아요. 댓글 읽는 거. 그래서 빙의 퇴마편 댓글하고 띠별 운세편하고 이제 제가 댓글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빙의 퇴마편에서 댓글 썬킴님이 질투가 난다. 이영이 같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분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팬 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한번 보고 싶은데 외국이라 계좌 이체할 줄 몰라서요. 기회 되면 상담 한번 받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이다영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쁘다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김숙자, 몸이 자꾸 아픈데 서울 큰 병원에 몇 군데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아도 원인은 없는데 몇 년째 시름시름 원인 없이 아픈 건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 빙의일까요? 아, 이분의 정확한 사주를 봐야 알겠지만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근거로 봤을 때는 어떠한 질병인 것보다는 빙의의 하나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숙자님. 종윤채님 소개로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제가 뇌전증 있어요. 죽은 형 빙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형제가 빙의가 되어 있어서 아프실 수는 있지만 뇌전증이 죽은 형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이것 또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희님, 다른 일이 없고 매일 힘든 일만 생겨요. 부탁드립니다. 이 전은희님 같은 경우는 한 2, 3년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전은희님 댓글만 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하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 본인이 아, 이것보다 더 힘들까? 이제는 그만 힘들겠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긍정으로 한 번만 이겨내봐 주시면 그때부터는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니 그때 좀 좋은 일만 화이팅 하시고. 아, 여기다가 생년월일을 적어 놓으셨구나. 고춘자 선생님 꼭 부탁드려요. 고춘자 선생님 꼭 부탁드려요를 여기다가 쓰시면 제가 고춘자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니은 지읒 잉. 어머니 3년 전에 돌아가셨음. 어머니가 무속인은 아닌데 물 떠놓고 빌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우시는 게 좋고요. 그 항아리를 놓고 빌던 자리에는 그 끝에 수비나 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금과 고춧가루를 조금 섞어서 너무 많이 말고 요만큼만 해서 자리에 좀 올려놨다가 한 3일이나 7일 있다가 치우시면 괜찮습니다. 하늘 하트맘,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청주 쪽에는 선생님의 제자분들 혹시 안 계신지요? 계시죠. 지금 충주 쪽에 그쪽으로 제자님이 계시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전화번호 드릴게요. 카스의 하우스님, 배 곧 싶어요. 이거 뭐죠? 보고 싶다는 말인가요? 카스의 하우스인 거 보니 카스 한 잔 드시고 예, 오타를 치신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별 운세편. 뭐야, 띠별 운세편은 한 장밖에 없어. 갈수록 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 식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언니들, 오빠들 댓글 많이 쓰세요. 대장 언니 오빠들 안 되겠네. 이명선님, 같은 띠를 만나는 건 어떤가요? 띠가 같으면 궁합이 좋은 건가요? 아, 띠 같으면 궁합이 좋은 확률도 높아요. 저도 우리 신랑이랑 같은 띠거든요. 띠가 같으면 궁합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좋다고 깔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격이나 이제 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궁합은 좋습니다. 아우, 천왕 대신공 언니 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역시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 이 뭐야, 우크라이나 유럽 채널. 유어밖에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 한번 가봅시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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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들어와! 들어와! 내야? 뭐가 흐르는 여자? 뭐가 흐르는 남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먼저 1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눈웃음을 쳐요. 이렇게 눈을. 그리고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 이렇게 뭔가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좀 자꾸 막 눈을 이렇게 웃으면서 자꾸 이렇게 막 흘려. 꼬아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무당들은 딱 이 사람들 들어오면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기운이라는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 기운은 풍기 자체가, 이 풍기는 자체가, 아, 나는 남자를 밝혀요, 남자를 이제 좋아해요 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색깔이면 빨강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남자는 딱 들어올 때 파랑색이 아니야. 남자들은 파랑색이 아니고 약간 하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본인이 본인을 딱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딱 기운을 보면 알아. 그리고 사주에도 나와 있어. 여자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 남자가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사주에도 딱 보면 나와요. 난 알아. 다 알아. 이게 도화살이지. 도화살인데 도화살이 있다고 무조건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도화살이 많은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가만두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막 흘리고 다니고 여지를 준다든지 남자 없으면 못 산다든지 여자 없으면 못 산다든지 이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성을 밝히는 사람은 이 도화살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생긴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새끼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좀 무난한 사람들이 새끼가 더 많다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새끼가 흐른다고 하면 진짜 막 야하게 막 파진 옷 입고 막 짧은 옷 입고 이런 사람이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벌써 미적으로 이쁘다, 막 아우 섹시하다 이런 거지. 여자가 풍기고 남자가 풍기는 이 새끼는요, 내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이 모든 행동에서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야 돼. 이 새끼 막 흐르고 끌리게 만드는 그런 기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점을 보러 들어왔는데 아줌마야. 그 아줌마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어. 아주 머리는 빠글빠글 파만 머리인데 청담동 사모님 같은 얼굴로 해갖고 엄마상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이제 아들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거지. 아들 때문에 점을 보러 와서 예 이러고 이제 사주 생년월일을 적고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겠나요? 그래서 아들을 대학 가겠네 이제 보는데 아들이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랬지. 그랬더니 네? 아줌마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람이 없이는 못 살아.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랬더니 사실은요 이러고 이제 한 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어차피 점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점을 봐줬을 거 아니야. 이제 궁금해. 어, 근데 아줌마 어쨌든지 이러이러 해서 이제 가정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랑 관계는 오래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하고 또 남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아줌마 굉장한 아줌마네.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싶어서 예 불러봐요. 그랬더니 불렀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연하인 거지. 연하. 근데 내가 이제 두 명을 찾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부는 거죠. 다섯 명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섯 명을. 남편 있고 월화수목금이야. 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러면 왜 아들 때문에 전 보러 왔다고 아줌마 거짓말 하시냐고. 아줌마 처음부터 남자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요 창피하게. 그래 뭘 창피해요. 뭘 더 점에서 다 나오는데 아줌마 남자 없이 못 사는구만. 그랬더니 어 그렇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남자가 따라요. 저는 싫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절 놔둘 줄 아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임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 연상은 잘 없어. 연상은 한 명 정도? 탁 연하. 어? 이 아줌마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봐. 아주 밤의 기술이 좋은가 봐. 엄청난 아줌마가 있었어.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들어와. 오늘도 들어와. 새끼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그 흐르는 매력이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는 새끼가 흐르면 이 새끼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남자분들이 보면 이제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바에서 이렇게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끼를 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을 하는 남자분들도 이게 연예인한 남자가 새끼가 많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보면 이 끼를 무대에서 발출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내가 이제 남자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 새끼가 있는 사람이 보면요 꼭 게이들이 많던데요. 게이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새끼가 흐르면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보다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를 좀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예쁘신 분이 들어와서 점을 보는데 이게 솔직히 좀 그런 분들은 이제 목소리에서 티가 나잖아요. 점을 딱 보려고 딱 앉아서 생년월일 부르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아 태가 딱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을 찾아서 네 행복을 찾아서 네 몸을 바꿨구나. 죽지 않으려고 살아있구나. 참으로 불쌍하구나. 하지만은 네 몸을 바꿔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압박과 핍박과 어떠어떠어떠한 것이 너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더 살고 싶다고. 근데 이제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의 본인이 본인 신체 몸을 알았대요. 근데 그때의 본인이 나한테 이렇게 끼가 있구나. 내가 이쁜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남자도 이 새끼가 흐르면 보통은 보면 여자의 기운이 강하든지 게이든지 이렇게 뭐 젠더로 이게 성향을 하시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이 울고 그분도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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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들어와 들어와. 아니 오늘 또 주제를 이게 또 뭘 어떤 걸 들이다 되려나 내가 이제 고민을 했더니 뭐 이상한 거 뭐 새끼 뭐 이 새끼 저 새끼도 아닌 거 새끼를 갖고 와갖고 나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또 주제에 맞게 이제 여기도 좀 뚫었어요. 여기도 내가 뚫었는데 더 이상 안 나와. 나는 야한 멘트가 없어요. 제가 워낙 정조에 바른 사람이라 제가 보니까 우리 김 감독님은 이제 야동을 많이 보나 봐. 아주 멘트가 그냥 줄줄줄 잘 나와. 여러분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 새끼가 흘러서 이성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그 이성들이 잘 따르시는 분들이 어쨌든 다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본인의 정조를 잘 지키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면 가정도 화목하고 주위 사람도 화목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백호신궁 이다영의 두루와 두루와 물어 무당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자극적이고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이다영한테 모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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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